민주노총 경북본부가 오늘 민주당 경북도당 안동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의 노동법 개정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내일 합의를 통해서 최저임금법 개혁과 탄력근로제 개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근 경영계 요구로 파업 대체 인력 허용 등 노동 3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